우리 고국 회장님의 제언을 따라 우리 승리 그걸 공군과 해군은 필승하는데 필승으로 한번 경례를 올리겠습니다. 필승! 국제 사기꾼 두 마리가 이를 내고 있습니다. 김정은이라고 하는 자와 문재인이라고 하는 자가 이를 벌리고 있습니다. 방금 고국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국제 사기를 개돼지들만 모르고 다 압니다. 그런데 대한민국에 가장 큰 개돼지가 있는데 50대 언론사입니다. 요 앞에 보이는 조선일보도 개돼지가 되었고 동아일보, 서울신문 할 것 없이 다 개돼지가 되었는데 지금 장밋빛 평화를 그리면서 사기에 동참한 이놈들이 50대 언론사입니다. 우리가 2년 전 2016년 10월 24일로 되돌아가 보면 JTBC의 손석희와 그리고 홍정도, 홍석현 이놈들이 사기를 쳤고 50대 언론사가 다 달라붙어서 사기를 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. 따라서 이 핵팩이라고 하는 이 사기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는 김정은이와 문재인이가 죽을 무덤을 팠다.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. 그 무덤이 4월 30일 이전이 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중에 만나자고 했는데 5월 이전이 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보가 아닙니다. 미국의 CIA는 바보 집단이 아닙니다. 따라서 바라옵건대 3월 26일 00시 01분에 노스코리아가 토탈리 디스트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문재인이도 이제는 종말을 고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단언하건대 6월 말 이전에 6월 13일 이전에 문재인이는 퇴진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우리 한번 이 신념을 갖고 외쳐보겠습니다. 문재인은 퇴진한다! 문재인은 퇴진한다! 문재인은 퇴진한다! 국제 사기꾼 문재인은 퇴진한다! 국제 사기꾼 문재인은 퇴진한다! 편지지 부정 투표 문재인은 퇴진한다! 시한술 꺼 내려가겠습니다. 대회사에 가름합니다.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오늘도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견해가 있다. 문재인 퇴진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. 넘어지고 깨어지고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그래도 태극기 부득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견해가 있다. 문재인 퇴진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새는 날 문재인이가 퇴진하는 날 빗속에 웃는 모습 우리 서로 보고 싶다. 필승! 늘 들어도